부러웠던 점이 이제 그런 액션 씬들이었었어요. 뛰어다니고. 그건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. 지금 못하면 이 나이에 언제일까라는. 아, 물론 할 수 있고요. 할 수 있고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해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어요. 감독님, 만약에 투를 찍으신다면 저 준비해 놓겠습니다. 제가 동영상 찍어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. 얘기를 해놔서 그럼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그 저희가 홍콩에서 촬영을 그 여건상 못하게 돼서 그 저희가 홍콩에 도착한 신을 이제 저희가 11월에 김포공항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었죠. 네, 근데 이제 홍콩 도착한 신을 저희가 이제 그 연기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. 체감 온도가 거의 마이너스 10도 가까이 돼 갖고 이제 정말 아니, 21도 정도 됐습니다. 아, 그쯤이었어요. 너무 추운 거죠. 근데 이제 그 염원락 씨가 이제 반팔 셔츠를 입고 와서 웰컴 투 홍콩 딱 얘기를 하는 신이 있었는데 떨면서 웰컴 투 홍콩 그런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중국어를 아주 잘 썩 잘하진 못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소통에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별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하니까 뭐 이렇게 소통의 문제는 별로 없어요. 대신 저는 그냥 긍정에 그러냐 네, 진짜 포인트를 아시니까 진짜? 이렇게 이제 이게 약간 이게 추임새만 넣어주면 되게 즐겁게 이제 그냥 이렇게 얘기거리가 되곤 해요. 뭐 그런 부분들은 저만 보면 이제 먼저 이제 중국 배우들, 홍콩 배우들이 쩐떠 이제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경향이 있죠. 예. 늘상 중국이나 홍콩 가서 촬영을 할 때 호텔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헬스장을 갑니다. 근데 가보면 실시원 씨가 와 있거나 아니면 뒤따라 옵니다. 그래서 늘 이렇게 만나요. 그래서 두세 시간씩 이제 운동을 서로 하죠. 우리가 뭐 저기서 뭐 옷을 벗고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떤 자세 하나라든가 어떤 그 모습들에 있어서 또 홍콩의 멋있는 배우들도 많이 나와서 네. 뒤처지지 않으려고 우리나라 대표로 간 거인 노력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은 있어요.